요한은 그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의 광경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무엇을 보게 되었냐면 보좌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자기 마음대로 일어났다가 멈췄다가 갔다가 앉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좌의 통치를 통해서 하늘은 물론 이 땅도 그 손, 곧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 보좌의 명령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결재가 있어야 되는 줄 믿고 이 땅의 모든 일들이 나를 방해한다 걱정도 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의 명령에 의해서 우리의 일들은 열릴 것이고 또 축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보좌의 놀라운 광경을 본 이 요한에게는 계속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인을 뗄 자가 보이지 않아 크게 울다라는 그런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보아였더라.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기를 펴며 그 인을 떼게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니. 예. 지금 그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책이죠. 그때는 다 두루마리 형식으로 책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안팎으로 무엇인가 가득히 기록되어 있어요. 무엇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통치의 그 계획들,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어떠한 복을 줄 것인가, 그를 대적하는 원수들을 어떻게 멸하실까라는 주님의 구원과 심판과 상급에 대한 것들이 가득히 써 있을 것 같은 그 책인데,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이제 그것을 펼쳐주면은 우리 주님의 모든 통치의 방향은 구원과 심판이고 축복과 멸망인데 그것들을 다 기록한 책이 저기 있는데 지금 그것이 닫혀있다 이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이 요한에게는 기가 막힌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의 그 처지가 어떻습니까? 밤모섬에 있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모든 교회마다 환난 가운데 있는 것이요. 로마 황제의 기세는 등등하고 그 모든 핍박들은 너무 어렵고 자기 자신 견디는 것도 그렇지만 교회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너무 눈물과 아픔이 있었던 그 현실 속에서 이제 천상에 올라와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주님께서 어떻게 원수를 멸할 것인지를 그것을 다 소상히 기록한 그 책, 그것을 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알아서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담대하게도 되고 원수들 앞에서 더 당당하고 싶은데 그것을 소상하게 기록한 그 책들이 닫혀 있으니 그런데 그것을 뗄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열어볼 자가 누구냐?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없기에 너무 기가 막혀 엉엉 크게 울고 있는 요한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무엇인가 좀 알기를 원하는데 이 시련의 이유가 무엇인지 좀 내가 깨닫기를 원하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저 원수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내가 보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여전히 닫혀있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며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것이 있는 것은 아는데 열려지지 않으니 그러나 그 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울지 말라 인을 뗄 자가 있다라는 그런 그 음성, 놀라운 일들이 또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네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울지 말라. 그 책을 일곱 인으로 묶어놓고 그래서 그것을 누구도 뗄 수 없게 해놨는데 이제 그것을 뗄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소개하는데 누구냐면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승리한 유다지파의 사자, 예, 라이온입니다. 라이온 다윗의 뿌리 누굽니까? 예수님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인을 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개받은 이는 누구예요?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부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일곱 인 완전하게 막아놓은 열 수 없는 그 책을 열 수 있는 자에 대해서 그는 유다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라 하고 라이온으로 소개한 것이에요. 승리했다, 승리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정작 이 요한의 눈에 보이는 것은 사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어린 양입니다. 일곱 뿔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지만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일곱 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본다는 것이에요. 그는 사자지만 그는 어린 양이기도 하다는 것이에요. 그는 무서운 사자. 어떠한 사자인지 아세요? 호세아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것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메시아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사자래요. 모든 것을 다 훔칠 수 있고 찢을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러나 나는 기다리겠다. 너희가 너희 죄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리겠다. 너희가 나를 구하며 내 얼굴을 간절히 구할 터인데 나는 지금 당장 찢을 수 있는 그런 사자지만 나는 당장 너희를 움켜잡을 수 있는 사자지만 나는 기다리겠다. 그 용감함과 그 능력과 그 권세가 가득 찬 맹수 중에 맹수 사자의 그 성품을 가진 그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지만 그의 모습은 이렇게 어린 양의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어린 양이시기도 해요. 일찍 죽으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놀랍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그 예수님,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 권세가 있으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에게 이 두 면이 있는 거예요. 사자의 그리고 어린 양의 일찍 죽임. 아니 왜 사자가 왜 죽냐고요? 창조주가 왜 죽냐고요? 능력 있는 자가 왜 죽냐고요? 다른 자를 삼키고 찍고 갈취하고 할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죽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사자가 이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자가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승리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이제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해 놓으셨는데 누가 이 죄값, 이 사망, 이 피값을 치를 것인가? 이 땅에는 그 피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정결해야 그 피값을 치를 터인데 깨끗해야 그 모든 것들을 치를 터인데 더러운 자가 어떻게 그것을 치르겠는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오셔서 어린 양이 대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 피값을 다 치르시고 죄값을 다 치르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방법이 진정한 승리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승리예요. 십자가의 방법이 자기 희생할 때 다른 자가 사는 것이고 주의 영광이 사는 줄 믿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가도 기다린다고 하잖아요. 나는 사자라 그러나 나는 기다리겠다 하잖아요.
그냥 다 나가면 안 돼요. 할 수 있지요. 우리가 무엇인지 할 수 있지요. 그대로 낱낱하게 우리가 지적할 수 있겠지요. 무엇이 어떻다 선후 좌우를 우리가 따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기다리고 오히려 다른 자를 갖다가 해치거나 다른 자를 갖다가 흔들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님의 방법이었고 제자들의 방법이며 교회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희생 할 수 있으나 참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의 승리의 모습이고 그가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그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길을 찾았습니다. 그 인을 뗄 자가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사자요 어린 양인데 사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나 정작 볼 것은 어린 양이고 일찍 죽음을 당한 십자가 예수님을 보면서 그가 인을 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온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새해의 노로가 불려지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그 두루마기를 취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취하신 것이에요. 그때 네 생물과 24장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해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네 생물과 사장에서 봤잖아요. 네 생물과 24장우들이 새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어린 양 예수께 새 노래를 부른 것이에요. 그런데 각각 검은 고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악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각각입니다. 각각 금대접 거기에 향이 있어요. 그것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24장로들은 구약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며 또 신약의 그 성도들을 대표하는 12지파와 12사도들 그들을 바로 이 24장로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성도들의 대표요, 교회들의 대표요, 곧 교회 자체요,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 어린 양 인을 떼서 감춰졌던 비밀들을 드러낼 그 어린 양에게 새 노래로 대표들이 불렀듯이, 그런데 그 새 노래를 부를 때 무엇이 있다고요? 악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 있었다고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득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새 노래로 어린 양께 예배 드릴 때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악기요, 그것이 바로 기도요,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이 새 노래가 언제 드려졌는지 들어보세요. 그것은 일어날 때 드렸습니다. 시편 40편 2절 3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이 불러야 될 노래인 것입니다. 기가 막힌 수렁에서 건져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 구원자를 만났습니까? 그때 부를 노래가 새 노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내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면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새 노래는 개인이 그렇게 구원받아서 부를 노래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이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냐면 왜 부르냐면 성도들에게 이 왕권이 주어졌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습니까?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어린 양께서 자기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9절에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여러 족속, 여러 방언, 모든 백성, 나라 가운데서 그가 택하신 자가 피로 산 바 되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는데 그들이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나라가 되고 킹덤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노릇한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그래서 이 킹덤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할 일들과 그 특권들이 이제 펼쳐질 것인데
일하는 것을 받은 자가 부르는 게 새 노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그 많은 찬송들 가운데 우리가 시편 149편을 좀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엔 두 날까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갖다 사해 주고서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과 교제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떠한 신분을 주었냐면 나라라는 신분을 줬습니다. 그의 왕국의 신분을 주었습니다. 제사장 신분을 주었습니다. 왕노릇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벌써 구약에서 체험된 것이에요. 이 성도들 가운데 이 놀라운 영광이 있는 것이에요. 세상을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광을 얻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춤추며 기뻐하며 모든 악기를 가지고 여호와께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을 우리가 뭐 꼭 작곡해서 부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시편 33편 1절부터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이 새 노래는 새로운 마음으로 불러야 돼요. 정직하게 불러야 돼요. 아무리 새로운 작곡에서 불러보세요, 그게 새 노래가 아니에요. 어떤 노래도 새 노래가 되려면 정직한 마음으로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열줄 비파, 그것으로 또 감사함으로 부르라는 것이에요. 아름답게 부르라는 것이에요. 즐겁게 부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노래는요 즐거움과 아름다움과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 하는 것, 세상 가서 그것을 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조합해 가져와서 우리가 그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는데 새로운 관점으로 부르라는 것이에요. 어떤 관점이에요? 아, 이 일은 하나님께 사셨다. 어때서 이 일이 와임이 왜 내게? 그런 자들이 새 노래 부른 것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인자신 이로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로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새 노래, 새 관점이며 새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각각 자기의 재능을 다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 양 예수님 앞에, 나를 꾸라신 그 주님 앞에, 나를 갖다 왕 삼으시고 제사장 삼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나라가 되게 하신 그 주님 앞에 내가 힘있게 찬양하는 것, 그것이 새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새 노래의 예배입니까? 우리의 그 찬양이 새 노래로 들리는 것입니까? 자기의 은사를 다 쏟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날마다 날마다 주님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그 인정하는 그 인정함과 그 송축함과 그 즐거움과 그 감사함과 그 기도가 가득한 예배가 우리의 예배요 새 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 새 네 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를 부르는 가운데 그 찬송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천사들도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뿐만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이 그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한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시리의 현장에서 판모섬에서 하늘로 불려올린 이 요한, 그는 그 하늘에서도 실마리를 풀지 못했어요. 잘 어떻게 이 놀라운 그 주님의 계획들을 알아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땅에서 그 사역을 할 것인가 라는 그 실마리를 풀지 못했을 때 그에게 보여진 것이 어린 양 예수인 것입니다. 그에게 키가 있다, 열쇠가 있다, 그를 통해서 이 모든 하나님의 뜻들은 펼쳐질 것이다. 그것을 깨닫고 나서 그는 그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힘드십니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잘 안 보입니까? 똑똑히 보십시오. 사실은 그 어린 양이 거기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비로소 그게 눈이 열린 거예요. 그가 다 하늘로 갔을 때 다 봤잖아요. 보좌도 봤고 무지개도 봤고 그 유리바다도 봤고 그 다음에 24장로 네 생물 다 봤는데 그 어린 양이 갑자기 여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때 못 본 거예요. 거기서 그 예배 드리는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다시 잘 보니까는 야, 너 지금 답답하구나. 있다. 너의 그 답답함과 눈물을 해결할 자가 있다. 그는 사자인데 어린 양으로서 죽임 나가신 분이야 라는 그 말씀 가운데 그의 눈이 다시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눈을 뜨고 있어도 그 진리의 세계를 못 볼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어린 양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서도 잘 못 봤는데 다시 보니 그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그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찬송이 쏟아지게 된 것이에요. 기쁨이 솟구치게 된 것이에요. 그 주님 앞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이 요한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그 주님 이미 그 일을 여시고 내가 어떤 나라의 그 유업을 받을 것이며 내가 어떤 구별된 제사장이며 내가 어떤 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10회에서부터 이렇게 노래했다니까요. 성도들아 기뻐하고 노래하라.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도다.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도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끌려갈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눌릴 자가 아닙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 명령할 차입니다. 원수야 물러가라. 통나가 잠잠하라. 길아 열려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겐 담대한 왕권이 주어졌던 것을 기억하며 그 입술로 그 노래가 있어야 될 터이니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그렇게 희생당하시면서 나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었는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감격이 마르지 않는 사순절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놀라운 왕권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이 축원합니다. 예배가 다시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가득 차야 새 노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각각 자기의 은사가 쏟아져야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각각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주 앞에 쏟아내십시오. 그것을 내 거라고 하지 마십시오. 다 주의 것이니 그 면류관을 벗어졌던 24장로를 기억해 보십시오. 조금이라도 영광스러운 것은 다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다, 내 영광이다, 내가 해야 된다고 쓰고 있어 보십시오. 마지막에 벗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너무 문제가 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벗기에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팔부둥 치는 겁니다. 나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도 그 순간순간마다 내게 오는 그 모든 영광스러움이 있습니까? 다 주님 것인 줄 알고 주 앞에 내놓으십시오. 내가 가진 은사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니 주 앞에 쏟아내십시오. 진심으로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쏟아내는 살아있는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